흡수율이 높은데요. 음식물에 남아있을 경우에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골다공증약의 일부는 음식물과의 상호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공복에 복용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칼슘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식이 있어야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죠. 아까 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치의 선생님이나 네. 그 약사 선생님한테 잘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밖에 두 가지 약을 동시에 먹었을 때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제산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에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복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산제 자체가 위장관에서 다른 같이 드신 약물들의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제산제와 같이 드시는 약물은 한 2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띄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라고 흔히 들어있는 약물로는 이제 알레르기 코 비염관 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위산 분비 네. 억제제라든지 또는 감기약 같은데 그런 성분이 들어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드시고 만약에 알코올 섭취, 즉 음주 같은 경우가 같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알코올의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혈중에서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아하,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술 드신 다음에 함께 드시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달고 사시는 약하고 병원 갔다가 처방받으신 약하고 같이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처방받은 약하고 피해야 될 상비약, 뭐 이건 상극이다. 네.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적었나요? 그런 교수님. 약이? 네. 네. 예, 교수님 말씀 좀, 예. 제 네. 질문이 좀 그러니까, 복용 중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비약들, 미리 예.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방전 없이 약을 살 때, 여러 약국에서 약을 사다 보면 약 성분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의약품 사용 평가제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병원이나 약국에 설치가 돼서, 과거에 처방받았던 약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요. 중복이 되는 약을 또는 또 병용 금기약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에 방문하실 때는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을 적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상호작용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지금 상비약 알고 먹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잘 알고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 보관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비약 보관하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챙겨두면 좋은 가정상비약. 하지만 정작 잘못된 보관법 때문에 큰 복약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바르게 상비약 보관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구급상자 속의 상비약을 정리하는 나몰라 씨. 그런데 정작 버리는 약보다 다시 구급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약이 더 많습니다. 보통 약의 유효기한은 2년에서 3년 정도인데요. 유효기한이 지난 상비약은 독이 될수 있으므로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행여 실온에 있는 상비약이 상하기라도 할까봐 냉장고에 모든 약을 넣어놓는 나몰라 씨. 과연 이 방법이 옳은 걸까요? 무작정 약을 냉장 보관하지 말고 약품 사용 설명서에 냉장 보관이 필요하다고 지시된 약만 따로 보관하세요. 인슐린 주사라든지 아니면 일부 안약의 경우 또는 어린아이들 항생제 시럽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 보관을 하는데요. 이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입하면 오래두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 상비약. 사용기한이 지나도 모를 수 있으니 상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미리 구입이 필요한 상비약과 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상처를 입어 구급용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등 다양한 상비약과 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수해로 상비약에 젖었다면 무리하게 보관하지 마시고요. 약사와 상의 후 훼손됐을 경우 약국에서 폐기하면 됩니다. 위급할 때큰 도움을 주는 상비약, 이제 서랍 속 가득 차 있는 상비약 점검을 통해서 내게 꼭 필요한 상비약만 보관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 집에 있는 상비약을 정말 제대로 잘 보관하고 있는지 오늘 나오신 또 방청석의 주부들께서 집에 있는 상비약 통을 갖고 나오셨거든요. 네, 지금 한 두세 가지 통이 있는데요. 하나씩 그럼 확인하면서 궁금한 점을 네, 알아볼게요. 네, 집에서 직접 어떤 점? 사용하시는 거군요. 네, 말씀해주세요. 하나 약을 꺼내시는데요. 네. 저는 액상 해열제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해열제요? 네네.